왜 일주일 지났는데 더 살이 쪘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프로틴 안 먹는 이유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프로틴 안 먹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윤도 정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방금 일어나가지고 오늘 영상에서는 저렴하게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식단 너무 비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만원 이내로, 만원 이내가 목표지만 넘어갈 수 있어요. 만원 이내로 식단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바디 체크랑 몸무게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지금 좀 잠이 좀 덜 깼어요. 자 여러분, 보셨다시피 저의 몸무게는 65.1kg이고요 제가 저번주 브이로그에 65kg이었는데 왜 일주일 지났는데 더 살이 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그때 65kg을 찍고 1900칼로리 섭취하면서 그 다음날에 64.3kg, 그 다음날에 63.7kg 너무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해서 리피드 데이 또는 치팅 데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먹었는데 그게 입이 터짐으로 되면서 주말간 계속 먹게 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66kg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코칭해주는 형이 있는데 피지크 선수 중에 빅터 선수라고 알 거예요. 굉장히 운동 경력도 많고 대회 경력도 많고 다이어트를 굉장히 잘하는 형인데 형이 너가 너무 칼로리를 적게 먹은 것 같다, 2500칼로리를 높여서 뭐 먹어봐라 해가지고 어제 2500칼로리를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는 거 보고 2500칼로리도 괜찮겠다 해서 좀 많이 먹으면서 운동의 질도 높이면서 1900 먹을 때는 진짜 운동이 진짜 안 됐어요. 2500 먹으면서 운동의 질도 높이면서 한번 다이어트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운동 전 첫 끼인 블루베리 쉐이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여러분, 첫 번째 시단은 바로 블루베리 쉐이크인데요. 블루베리, 바나나, 아몬드, 스테비아 쉐이크죠.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지금 참지 못하고 제가 좀 먹었거든요. 저는 요즘 운동 가기 2시간 전에 이렇게 좀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먹은 다음에 운동을 가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아몬드가 있어서 좀 포만감도 더 해주고 스테비아가 있어서 더 달달하고 또 저지방 우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칼로리가 그렇게 걱정도 되지 않고 이렇게 다 해서 한 500칼로리이고 이렇게 해서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 250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맛있게 먹고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 운동, 등 아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here will be a rise I've never seen. The time has come. If looks could kill, if looks could kill, if looks could kill, it'd be all such a thrill. If looks could kill. You'd be dead right now. 자 여러분, 이제 운동이 끝났고 밥을 먹을 건데 운동 후 식사는 바로 밥, 닭, 계란, 야채. 굉장히 심플하고 전형적인 식단이죠. 이렇게 하면은 한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생닭을 사용했고 밥도 집에서 해먹었고 야채도 냉동야채를 사서 그 중에 일부만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닭가슴살 하나씩 포장된 걸 사면은 훨씬 더 비싸지겠죠. 또 밥을 집에서 해먹은 게 아니고 햇반을 사먹는다면 700원, 1,000원 이렇게 더 비싸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 해먹는 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여쭤보실 게 저는 또 알고 있어요. 운동 끝나는데 프로틴 안 드시냐?
드시냐고 분명히 여쭤볼 거예요. 왜냐면은 운동 끝나고 프로틴 안 드시냐 이런 댓글만 한 다섯 개가 달렸어요. 근데 제가 프로틴 안 먹는 이유 지금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프로틴 안 먹는 이유는 프로틴 25g 먹을 바에야 닭가슴살 100g 하나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배고프잖아요. 근데 프로틴 25g이 더 배를 채워주겠어요? 아니면 닭가슴살 100g이 더 채워주겠어요? 닭가슴살 100g 말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닭가슴살 100g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프로틴 한 스쿱이 더 싸지 않아요? 아니에요. 닭가슴살 100g 생닭으로 사면은 400원밖에 안 합니다. 또 프로틴이 만약에 1kg이 2만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은 25g이 400원인가 500원 정도 할 거예요. 결국은 더 싸거나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프로틴 안 먹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나랑드는 또 못 참죠. 또 이제 나랑드 안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랑드도 칼로리가 있다. 몇 분 계셔요. 맞습니다. 나랑드 칼로리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없고 심리적으로 좀 보상을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나랑드를 항상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취향 차이고 방법의 차이니까 나랑드도 안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분들은 조금 더 엄격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엄격한 다이어트가 자신한테 맞는 거니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끼니를 먹을 거고요. 제가 프리랜서로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하는 중에 먹기 위해서 이렇게 싸웠어요. 다이어트 하는데 빵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서브웨이 드시잖아요. 서브웨이랑 똑같습니다. 대신에 한 4배 정도 싸다는 거죠. 이 샌드위치 하나 가격이 한 1200원, 13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4개 하면 한 6000원 정도 하니까 서브웨이 로스트 치킨 하나 가격이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게트 빵이라서 좀 퍽퍽하긴 한데 빵이라면 뭔들 맛있죠. 여러분 세 번째 샌드위치. 아, 너무 맛있네요. 다이어트가 아주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학교 홍보대사 알림이 반장 송승환이에요. 자, 여러분들 원래 오늘 자, 여러분 원래 오늘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밥을 준비해 놨는데 친구들이랑 또 만나서 놀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먹게 돼서 일단 집에 가서 제가 원래 먹으려고 했던 식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칼로리 전으로다가 크림이랑 메추리알, 계란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좀 500칼로리를 채웠는데 일단 제가 원래 집에서 먹으려고 했던 500칼로리 식단을 집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네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식단이었는데요. 두 번째 식단 했던 거랑 똑같아요. 밥 200g 다 그리고 계란, 야채, 케찹 이렇게 한 2,5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오늘 계획했던 식단이 10,000원 이하는 아니에요. 10,000원, 2,000원, 10,000원, 3,000원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의 포인트는 이 식단을 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10,000원 먹는다면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음식들로만 구성하면 다이어트도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13,000원이면 밖에서 비싼 점심 하나 먹으면 가격이죠. 그러니까 10,000원 먹으면 싸게 식단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대회가 이제 4주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대회 준비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 항상 커뮤니티로 공유하지만 레깅스 제작을 위해서 이렇게 동대문 원단샵 가서 이렇게 스와치도 떼와서 만져보고 폴리에스터보다 나일론이 좀 더 비싸고 재질이 확실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나일론 75% 스판덱스 25% 들어가 있는 레깅스 재질인데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그래서 일단은 원단도 고르고 또 브랜드 로고도 다시 만들고 천천하지만 계속 조금씩 그 브랜드 런칭을 위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천천하지만 꾸준히 멈추지 않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목표로 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항상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행동하면서 조금씩 그 목표에 가까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 Reaching for love. Sooner or later.